호남 20% 득표를 목표로 내세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이어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미완의 지역 현안들을 언급하며 지역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설날 광주 무등산에 올랐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첫 일정은 신안군. 국민의힘 당대표가 신안군을 찾은 건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이후 17년 만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인사말부터 흑산공항 건설 사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지역 현안 사업을 통해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울릉공항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메워가지고 지금 공항을 짓는데 그것보다 흑산공항이 지금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난이도가 훨씬 덜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지구를 찾은 만큼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추진 속도를 뒷받침할 풍력발전 보급 촉진법을 직접 언급하며 탈원전 정책에 날을 세웠습니다. 남해안 서해안에 그 총 80기가를 한다고 하면 서해안 남해안 전체가 다 이 풍력발전소가 되어버려요. 이준석 대표는 꾸준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호남권 득표율 20% 돌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을 시작으로 진도군, 완도군, 장흥군, 고흥군까지 1박 2일 섬 주민 간담회를 열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이 뭐 이건 영호남 가리지 않고 항상 소외받는다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호남 지역에서는 저희가 뭐 도시지역과 농촌 그리고 뭐 이런 도서지역 가리지 않고 저희가 민심을 청취하고 국민의힘의 계속되는 서진 정책 속에 대선까지 남은 한 달여 동안 전남의 표심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